를 뽐내며 달콤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. 먼저 보여드릴 포도는 저희 농원에서 빨간색 포도로 재배하고 있는 베니바라드라는 품종이에요. 제가 한번 맛을 보여드리면서 품종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. 근데 포도 모양이 대추처럼 생겼네. 이렇네요, 이거. 어떻게 하셨어요? 얘 별명이 대추포도예요. 아, 그래요? 네. 그 맛은 어떨까요? 아니, 무슨 포도가 이렇게 아삭한 맛이 나요? 아주 잘 익은 빨간 대추 맛이 나요. 그쵸, 네. 와, 진짜 나, 진짜. 어머, 잠깐만. 아니, 아까 대추처럼 길쭉하다가 얘는 더 길쭉하게 생겼어요. 모양이 어떤 모양이죠? 아, 이거는 아, 가지 정도는 아니고 멍게? 우리 손가락. 손가락 모양 닮았다 그래서 매니큐어 핀 거예요. 매니큐어 핀 거 진짜 매니큐어 칠한 것처럼 네, 그렇게 생겨서. 그렇네, 봐봐요. 이게 손끝에 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것 같지 않습니까? 산미도 있으면서 상큼한 맛이 좀 강한 포도인 것 같아요. 이외에도 꽃향기가 나는 포도까지 형형색색, 다양한 맛과 매력을 지닌 대부도 포도. 아니, 대부도 포도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? 일단 대부도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잖아요. 그래서 사시사철 해풍이 불어옵니다. 그 해풍 안에는 또 천연 조미료인 미네랄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먹으면 좀 더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죠. 해풍마저 달콤한 요 포도 중에서도 잘 익은 포도를 고르는 법이 있으니? 포도 같은 경우는 위에부터 익어요. 위에부터 꽃이 펴서 이렇게 서서히 익기 때문에 밑에 거를 먹어보고 그다음에 괜찮다 그러면 수확합니다. 아, 줄기에 이렇게 딱 달렸을 때 얘가 맛있으면 얘도 다 맛있다는 얘기인 거네요? 그렇죠. 우와! 그래서 친구들이나 같이 포도를 먹을 때 리포터님은 위에 걸 드시고 친구는 밑에 걸 주시면 됩니다. 좋은 정보 땡큐! 네.